안녕하세요, 몽골 삼촌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비입니다. 안녕. 아니, 접속 좀 할게요. 아니, 접속 좀 할게요. 시원하네요, 막. 에어컨 빵빵하죠. 아니요, 사람 둘이 그 얼굴이 시원하네요. 저는 에어컨 말하는 줄 알았어요. 깜짝이야. 그거 좀 해주세요. 뭐 해드릴까요? 우리 광고 좀 해주세요. 아하, 광고 중요하다, 그죠? 지금 올라가는 것은 저희가 판매 중인 기초 제품이에요. 요거 화장품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구매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활동에. 아, 활동에 도움이 됩니까? 나는 피부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피부에는 당연히 도움 되지. 아. 그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아, 피부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우리 활동에도 보탬이 된다. 두 마리 필요 없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내 피부도 보호하고 우리 또 반려동물, 유기동물들도 보호하고. 그럴 수 있다. 자, 여러분 동영상 하나 보고 오실게요. 잠깐 그 전에 계좌를 좀 올려놓고. 계좌도 올리고. 네, 또 링크도 한번 더 올리고. 또 뭐 계좌 안 올리고 그래 또 혼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오늘 있었던 괴물님 사고예요. 자, 뿌에서 잘 안 보이지만 봐보세요. 이거 뭐 본다고 뭐 너무 또 그거 하니까 일단 연하지만 보세요 상황을. 저작권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부역했나 보세요 상황을. 그냥 요 개가 있고 가버리죠, 그죠? 요 어린애가 있는데 이제 개가 달려들어서 물은 거예요. 그래서 택배 기사분이 카트를 들고 휘두르니까 개가 도망을 가는 겁니다. 허려도 상황은 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요 어린아이가 있고요. 개가 공격을 했어요. 이렇게 지금 어린아이를 공격하는 겁니다, 개가. 얘가 넘어졌고요. 그 모습을 다행히 그 택배 기사분이 보고 달려가서 카트를 이렇게 휘두르니까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크게 막 미친 듯이 흥분하지도 않았고 미친 듯이 도망가지도 않고 애가 심하게 흥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봤습니다, 그죠? 네. 한 개 더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개 전문가님들께서 뭐 이야기하시는 거 한번 들려드릴게요. 일단 우리 개 전문가님들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실제로 물게 된다라고 한다면 두 손으로 목 등 뒤에 깍지를 끼고 굼벵이처럼 아예 땅에 딱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안전하게 지킨 다음에 크게 소리 질러서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찌를 수 있는 뭐 막대기라거나 던질 수 있는 물건을 가지 이용해서 최대한 떨어뜨려 놔야죠. 만약에 말리게 되면 몸 동작을 크게 붙들려가지고 양 팔을 들어 올려서 개 있는 쪽으로 동작을 크게 해서 크게 보여주게 되면 개들은 자기부터 강하게 느껴진다고 했을 텐데 피하게 돼 있습니다. 한번 더 들어보세요. 실제로 물게 된다라고 한다면 두 손으로 목 등 뒤에 깍지를 끼고 굼벵이처럼 아예 땅에 딱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안전하게 지킨 다음에 크게 소리 질러서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찌를 수 있는 뭐 막대기라거나 던질 수 있는 물건을 가지 이용해서 최대한 떨어뜨려 놔야죠. 만약에 말리게 되면 몸 동작을 크게 붙들려가지고 양 팔을 들어 올려서 개 있는 쪽으로 동작을 크게 해서 크게 보여주게 되면 개들은 자기부터 강하게 느껴진다고 했을 때 이제 피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물게 된다라고 한다면 두 손으로 목 등 뒤에 깍지를 끼고 에이씨 듣기 싫어. 여러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님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인사도 부탁드립니다. 인사도 좀 해주시고요. 아니 뭐 개 전문가를 그 채널에서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을 모셨어요. 반려견 전문가라고 얘기를 네. 하셨죠? 이때까지 뭐 한 명만 부르고 그랬는데 오늘 두 명이나 모셨는데 좀 공정을 기하고 싶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저런 위기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욕 안 할게요. 근데 뭐 사람을 좀 제대로 구하든지 제대로 된 답변을 좀 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아이가. 뭐고? 아, 미치부겠네 진짜. 그 어디 전문가 나와가지고 전문가 같은 이야기를 하노? 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를 좀 아끼고 줄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방송 시작하자마자 샤우팅할 뻔하셨네요. 제 의견을 좀 줄이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댓글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쳐주세요. 부담감 갖지 말고 쳐주세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고. 네, 다 같이 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 같이 의견 한번 나눠보자 해서 키운 거지. 뭐 맞아요. 디스하고 이러려고 키운 건 아닌데 욕할 뻔했습니다. 욕할 뻔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전문가라는 양반들이 현실이 저것밖에 안 되고 그 언론이 공정해야 될 언론이 전문가라고 찾은 사람들이 저 정도밖에 답변을 못하고 저걸 본 시청자들은 전부 다 지가 개박사예요. 예? 우리 풍산계 서열정리도 조금 이따가 방송에서 댓글 읽어주게 할 건데 다 전문가야 마.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이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런 사고가 저런 사고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테레비전 전문가라는 양반들이 하는 행동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 그걸 그대로 보고 지가 그냥 지가 방구석 전문가야 다들. 몇 초밖에 안 되는 영상을 보고 지가 다 전문가야. 조금 이따 댓글 읽기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그 댓글 읽기는 풍산계의 서열 정리에 대한 댓글 읽기는 뭐 진돗개도 서열 다툼이 심해요. 그런 게 대한 댓글 읽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긴급하게 이게 지금 뉴스가 떴잖아요. 괴물림 사고. 또 우리 개는 안 물어요 하고 저희가 또 130만 조회가 됐잖아요. 130만 조회가. 맞아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130만 조회가. 그것도 왜 일어났습니까? 예? 그것도 방송국에서 이상한 전문가라고 나와가지고 잘못된 교육을 가르쳐주니까 그게 맞나 싶어 따라하다가 생긴 일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할 그 채널이 뭐 있습니까? 예, 후목사도 이야기했잖아요. 예? 대한민국에 믿을 수 있는 전문가, 제일 공정하고 제일 믿을 수 있는 개판의 전문가, 누구나 인정하는,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공식 전문가는 멍멍이 삼촌뿐이다. 믿을 만한 언론도 멍멍이 삼촌뿐이다. 그래서 전화를 했다. 그 저한테 전화 왔잖아요. 예? 뭐 FBI 이야기 나오고 중앙지검이 어쩌고 수사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미국하고 뭐 외교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예? 또 뭐 MBN의 그 방송이 곧 나갈 건데 제일 믿을 수 있는 언론이 멍멍이 삼촌. 제일 전문가가 멍멍이 삼촌. 형사님들도 저한테 연락이 나오잖아요. 예? 그 테레비 저런 사람들 전화하는 게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편안하게 나눠주시고. 여러분들 오늘은 모두 방송사고 난 줄 알겠다. 아니, 뭐, 이용종 소장님이나 이찬종 소장님이나 설채연 수의사님도 있으면 채팅 좀 쳐주시고, 우리 또 강형욱 군도 있으면 채팅을 좀 쳐주세요. 예. 뭐, 다들 전문가들이 제 방송 다 보잖아요. 대한민국의 개판의 전문가들이 제 방송 다 보거든요. 스승의 스승. 예? 전문가들의 전문가, 전문가들의 스승님이잖아요. 보시지만 하지 마시고, 쳐주시면, 그 어설프게 또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은 훈련사들이 있잖아요. 많은 네. 전문가들이 있고, 어설프게 제 걸 보고 이렇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머리로만 이해한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같이 의견을 나누면 자기 있게 더 될 수 있거든요. 자기 경험하고 말해서.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좀 쳐주세요. 토론 속에서 학습이 될 수가 있지. 네, 근데 저는 다른 사람 채널 안 봅니다. 그 볼 이유가 없어요. 아니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안 맞고 어떤 거는 좀 어설프고 어떤 거는 더 좋은 게 있는데 그 후진 개를 학대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미 교육에 대한 정리가 됐고 개에 대한 이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보지 않거든요. 남의 채널을. 그거 보면은 예를 들어 감수가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보겠죠. 책 같은 것도 뭐가 맞고 뭐가 안 맞는지 외국 서적 같은 거 번역하면 진짜 전문가가 봐야 되잖아요. 다들 외국이면 다 전문가인 줄 알아. 외국에서도 멍멍이 삼촌 같은 개전문가는 진짜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100년 안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이때까지 100년 역사 이래 멍멍이 삼촌 같은 사람 전 세계에 없거든요. 내가 내 입으로 말하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근데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고 편안하게 더 부담을 드렸나? 편안하게 지금 거의 20분 이제 시작하자마자 들어오셨는데 아무도 인사도 안 하시고 기팅만 하시려는 거지. 훔쳐보긴 하는데 훔쳐보긴 하고 그래야 되겠는데 존재는 드러내기 드러내기는 좀 어렵고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상담이 왔어요. 근데 저는 목소리 들으면 개판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 답변을 딱 남겼죠. 누구씨 이렇게 딱 이름을 말하고
깜짝 놀라고는 삭제하고는 다시는 안 들어옵니다. 물론 눈팅하고 키팅을 하겠지만 그런 분들 많아요. 야, 이 역대급. 오, 원중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중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만 영상은 보셨죠, 그죠? 예. 영상은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제 이용조 소장님이 한 말, 그다음에 저 설치의 수의사가 한 말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눈높이 맞춰갖고 이야기할게요. 자, 설치의 수의사가 뭐랬습니까? 중요 부위를 가리고. 웅크려서 깍지를 끼고 중요 부위를 가리고 코암을 쳐야 된다고 했어요. 코암을 쳐야 된다. 도구가 있다면 도구도 사용을 해요. 그거는 이제 이거였어요. 피해자 말고 그걸 발견했을 때 지나가다 봤을 때 어떻게 되냐. 도구를 써서라도 이제 뭐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만 봐도 제가 저는 안 봤거든요. 틀어놓고 옆에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못 봤지만 하여튼 그렇게 그 맞죠, 그죠? 네. 틀렸으면 틀렸다 좀 해주세요. 맞아요. 예예. 그러니까 도구가 있다면 네. 작재기 떼기라든지 뭐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라. 혹시 뭐 방송 보시다가 저 새끼 방송도 안 보고 뭐 하나 하는데 급하게 준비한 거예요. 급하게 지금 뭐 영상 촬영 영상 지금 시방 하려고 하다가 급하게 그런 뉴스에서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럼 그거 뭐 제대로 파악 안 됐다고 해서 옆에서 다 체킹 해주고 있고 그것도 정확한 답을 전달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설채연 수의사 말대로 깍지를 꼈어 웅크렸어 고함을 질렀어. 중요 부위를 가리래. 사람이 없어. 중요 부위는 어딥니까? 목. 아, 벌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중요 부위는 어딥니까? 목 같지? 목? 그러면 이렇게 가렸어요. 중요 부위는 앞도 중요하고 네. 뒤도 중요해요. 네. 그럼 여기만 중요 부위입니까? 아니죠. 여기 심장 물리면 한 방에 죽어요. 여기? 여기? 네, 그 배에 물리면 어떻게 해요? 뜯겨요. 창자 흘러요. 죽어요. 군백이처럼 웅크려라라고 했어요. 자, 웅크렸어요, 군백이처럼. 어우, 씨. 지금 제가 방송 전에 족발하고, 그 비빔냉면하고, 그 또, 밥을 저는 꼭 먹어야 돼가지고, 밥을 먹었더니, 이게 더 힘들어요. 아니, 설치현 수의장님, 죄송한데, 이게 더 힘들어요, 군백이 자세가, 솔직히. 이 자세로 저는 오래 있지를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군백이 자세로 제가 오래 있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움츠려서, 이게, 안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움츠렸어요. 어, 주도카키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세요. 어, 주도카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항상 열변을 토하시는 멍삼촌님 가까 오늘 또 무슨 일인가요 하셨는데 허벅지 도넘이 지나가 위험해요. 볼테니까 아니 방송 직전에 사실 오늘은 그 풍산계 서열 정리라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댓글 한번 읽어드리려고 했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아니 진짜 몇 초밖에 안 되는 영상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는 뭐 전부 다 자기가 다 전문가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자, 좋아요입니다. 아니, 갑자기 조회수가, 아, 주도카키님 오랜만에 와서 이제 이야기 좀 할게요. 아니, 저희가 영상이 막 지금 우리께는 안 물어요. 130만 조회 나와버리고 넘었을 거, 이제. 그리고 뭐, 그 뭐지? 들깨! 들깨 이제 잘 케어해서, 어미 저 떼고 우리가 막 이유식 해가지고 잘 케어해서 입양을 보냈거든요. 입양 보낼 때 이제, 그, 제가 운전자고, 우리, 아, 애비님 운전하세요, 그냥. 애비님 네, 운전자, 입양자예요, 입양자. 그 강아지가 여기 있는데, 이제 운전 안 하고, 이제 아직 운전을 안 했고, 강아지를 줬는데, 강아지 자꾸 올라오는 거야. 올라와서 내가 이제, 가는데, 이 영상을 남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입양 계획서 쓰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딱 찍었어요. 자꾸 올라오고 그래요. 그래서, 잘 가라, 잘 살아라 했어요, 저는. 자꾸 올라가. 근데, 이제 이분이, 입양자가. 올라오려고. 발을 잡고. 잡고. 네. 약간 이렇게 밀었죠. 올라오지 마라. 차 위로 올라오지 마라. 밀었죠. 이렇게. 완전 땡긴 것도 아니고 민 것도 아니고. 제가 그랬거든요. 잡았어요. 차 위에 있는 것보다 밑에 있는 게 멀미를 덜 합니다. 밑에 두세요 하고 뒀는데, 그 제가 박스를 하나 줬어요. 그래서 박스를 깔고 뒀는데 올라올라게. 왜? 그게 가요. 20일 때도요. 손을 딱 가면요. 피하면서 입을 대는 거예요. 그 데려와가지고 잘 케어를 했어요. 쇠가 빠지게. 근데 내일 되면 또 하는 거예요. 또 쇠가 빠지게. 아니 오늘 막 할다가 내일 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 두 달 해가지고 입양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두 달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걔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가라고 하니까 머머이 삼촌이 카메라 들고 얘가 자꾸 오는 올라오는 거예요. 지도 또 밥 줬는데 또 예의가 있지. 그냥 가면 제가 서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올라오고 하니까 이분께서 아이고 이게 말한 거 다예요. 그러고 그냥 이렇게 손만 이렇게 믿었거든요. 근데 제가 잘 아이고 올라 그러네 아이고 그래 삼촌 좋아가지고 올라 그런다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아이고 삼촌 좋아가지고 올라 그러네 하면서 손을 밀고 있어.
뭐 저런 새끼가 있냐고 말하고 행동이 따로 와 이거예요. 오디오가 이렇게 이상하게 들렸나. 그러면서 가서 잡아먹을 것이다 뭐 저렇게 해서 다리 부러지겠다 이런 온갖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근데 그것도 조회수가 지금 뭐 90만 가까이 나왔고요. 우리에게는 안 부러져도 제가 그 그냥 뒤에 지나가다가 하네스라고 있는 거예요. 현정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현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네스라고 있더라고요. 줄을 긴 걸 쓰네요. 그래서 노조크를 막 시켜서 그러면 분명히 또 그런 게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또 강훈련사가 데려다 사는 거 하네스하고 줄 길게 늘어주라 노조크 시켜야 된다. 어?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차를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세웠거든요. 세워서 혹시 그 강형욱이 좋아하십니까? 하니까 아우 강빠래요. 걔가 근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열심히 따라하고 있는데 개선이 잘 안 된대요. 근데 조금 나아지고 있대 자기 말로는. 점점 그것 때문에 나빠지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제가 진돗개는 이 블랙탄 진돗개는 900년 전에 그러니까 600년 전에 그 강효욱 씨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호랑이 잡는 사냥개라는 사냥성을 가지고 있어서 있는데 지금 막 하네스에 노즈워크 줄 풀어줘서 순해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하네스 노즈워크 줄 풀어주는 것 때문에 사냥성이 발현되고 있는 거다. 잠자던 사냥 본능이 깨어나고 있는 거다. 코가 터지고 입이 터진 거다. 그러니까 맞아요. 한 살 때 꽁도 잡았습니다. 이래요. 그리고 유기견 있으면 물을 죽인대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 그것만 보고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개가 풀린 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돌발상이 생겼거든요. 근데 자기는 이제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우리 개는 물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목은 우리 개는 안 물어요로 나갔는데 이게 지금 130만 조회가 넘었고요. 그리고 그것도 뭐 전부 다 안락사해야 된다고 난리예요. 요새 강형욱 훈련사 나와서. 아니 무슨 뭐만 하면 안락사. 뭐 이거 해도 안락사. 저거 해도 안락사. 요새 강형욱 훈련사 나와서 테레비에서 그러나 봐요. 개 멸종시킬래. 이게 이거 어? 꽃채로 쪼아야 되고 어? 쪼으면 이빨 캬 물을 떴다가 이빨 깨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는 안락사 시켜야 될 겐데 간단하다. 한 번만 선택하면 된다 안락사는. 근데 이렇게 안락사 안 시키려면 내한테 맡겨야 된다. 근데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린다. 그리고 이 오늘 훈련 과정 중에서 하네스 절대 안 되고 초코체인 채워야 되고 이빨 깨질 수도 있다. 그 각오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안락사 시켜도 날리고 또 뭐 몇 센치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방송을 안 봐서 뭐 50cm인가 몇 센치 안으로 들어오면 발로 쭉 까도 되는 부분이라고. 발로 쭉 까야 된다 이거예요. 발로 차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전부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게 좀 상식적이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발로 까는 것 자체도 개한테도 학대가 될 수 있어요. 왜? 크다고 해서 옆에 오니까 그냥 차버리니까 이유 없이. 근데 그 참으로써 사람이 공격당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 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차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 그게 제일 또 많이 나왔던 게 목줄이 이게 하네스가 커서 벗겨졌거든요. 입마개도 커서 벗겨졌어요. 목줄도 커서 벗겨지길래 제가 들으라 했거든요. 이제 앞에 걸고 뒤에 걸어서 들리면 들면 안 빠지잖아요. 다리가 들리면 힘도 못 쓰고 줄을 들면 안 빠지잖아요. 여기 걸려가지고. 그래서 들으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 개울룡에 나오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훈련사가 목줄을 땡겨갖고 막 기절하더라도 세게 땡겨갖고 제압을 해라는 게 잘했는데 그 여성분이 진돗개 목을 세게 땡겨서 기절시킨 만큼 제압하기에는 힘이 져요. 맞아. 근데 저거가 그래요. 여자는 힘이 약해서 그 개를 데리고 나오면 안 된다고 하면서 기절시킨 만큼 땡기라 이거예요. 어떻게 땡기? 그러면 개가 더 발악을 한다는 걸 벌떡벌떡 뛴다는 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테레비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엉터리로 가르쳐주니까 사람들이 다 엉터리로 배워서 다 자기가 전문가예요. 저게는 안락사 안 해도 되는 게인데 주인만 조금 교정해주면 바로 고쳐지는 게인데 근데 그 안락사 해라 그러고 막 그냥 발로 차면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쪼아서 기절시키면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베디님 어서오세요. 루이님도 어서오세요. 아, 자 이제 채팅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소통을 너무 안 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자, 우리 벌태님 이야기한 거 잠깐 읽고 갈게요. 허벅지 동맥진화 위험해요. 그러니까, 다시 넘어와서, 다시 넘어, 개물림사고로. 설치윤 수의사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 뒤에 해서 이렇게,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막았는데요. 네, 막았어요. 최대한 이렇게 움츠렸어요. 그럼 나는 걔한테 전혀 반격은 할 수 없는 상태고, 그렇죠. 수비만 한다는 건데, 그때 걔가 짐승이 되느냐. 되는 게도 있고 사지를 다 뜯는 게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끌으라는 거죠. 그죠? 가음을 지르고. 그렇죠. 가음을 지르면요. 더 자극이 되는 게들도 있습니다. 가음을 질러서 더 자극이 되게 돼요.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50대 50이에요. 가음을 질러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주위 부위를 가리라는 거 좋아요. 주위 부위를. 근데 주위 부위를 이렇게 가렸어요. 자. 근데 걔는 뭐 계속 아니 아니 여기를 가렸는데 앞목을 막아야 돼. 안 되죠? 이렇게 뒷목을 잡았는데 앞목을 못 가려요. 그래서 이렇게 막으면요 이렇게 막아요? 쉽게 같이 물려요. 이렇게 개입에는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막아야 되나요? 그리고 여기 목은 뭐 했어요? 이 배는 어떻게 해요? 배는 배 열려가지고 창자 흐를 건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심장이 그대로 쪼여서 심장이 터지는데 그리고 여기 물리면요 바로 손 아파서 아야 하고 나갑니다. 걔가 내집개가 싸움할 때 모르고 손을 넣어도 하지 마라고 앙 찍어도 엄청나게 다치는데 강요훈련사가 훈련 갔다가 그냥 이렇게 집에 하지 마세요 앙 하는데도 다치잖아요. 걔 막 병원 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물라고 공격하면 물어 틀면요 훨씬 그거보다 세거든요. 성인 남성이 제압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팔 뜯겨 나가죠. 그 다리는요 여기 있잖아. 여기 위험하다고 대동맥이 지나가는 허벅지에 얼마나 위험한데요. 그 도망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상태거나 지형 지물을 이용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고요. 아! 설치현 수의사가 이렇게 했지 하다가는 더 큰 사고가 납니다. 차가 있으면 차 위에 올라가세요. 너무 차 열렸으면 타세요. 나무라도 있으면 올라가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지나갈 때 그걸 보면 몽둥이를 휘둘러준다는데 그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나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저 영상을 안 본 것 같아요. 비가 왔잖아요. 우산이 있었잖아요. 우산 펼치면 제일 간단하거든요. 우산을 막 물어 찍고 하는 이걸 때리면 안 돼요. 때리면 물 수 있고 땡기고 힘겨루게 하다가 찢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거리가 위협이 되고 안 보이니까 있잖아요. 벽이 돼요. 벽. 벽이 돼서 보호할 수 있거든요. 우산을. 그리고 가방을 빨리 푸는 방법도 있어요. 가방을 던지는 방법도. 그냥 던지면 안 가요. 가방 던지면 툭 던졌어요. 저기 안 가고 내한테 오네요. 그것도 배워야 되겠죠. 그죠? 개의 집중력을 빼떨어서 가방을 뺏겨버려야죠. 그죠? 그 사이에 또 어떻게 돼요? 내가 표적이 되기 전에 빨리 저쪽에 시선이 있을 때 저쪽을 하풀이하고 있을 때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영리한 개들은 그걸 구분합니다. 네. 영리한 개는 그것조차도 구분하거든요. 우리 베리님 경험 있잖아요. 저하고 그 양산에 보호소 갔을 때 이제 민들레 심태 갔을 때 있잖아요. 그 개는 그 앞방향 뒷방향을 다 알아요. 그리고 양쪽에서 뭐 이렇게 위를 가면 그걸 다 어느 게 먼저 오는지를 다 알아요. 그리고 마중을 나서 물어요. 수비적인 게 아니고 마중을 나서 물거든요. 앞에서 시선을 빼뜨고 요즘 시선을 빼뜨고 뒤에서 시선을 빼뜨어도 다 신경을 써요. 그렇죠. 그런 개들은 그게 또 효과가 떨어져요. 또 그럼에도 이제 집중을 빼뜨리고 하는 여유, 시간적 여유를 벌 수는 있죠. 가방을 이용해서요. 근데 참 그 진짜 비가 오는 바람에 장마철이라서 우산을 이용하면 제일 좋은데 그걸 좀 활용하지 않은 거. 그다음 가방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택배 기사님이요. 카트를 들고 와서 휘두르잖아요. 근데 카트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동작이 컸어요. 근데 걔를 보시면 도망갈 때도 천천히 도망가요. 애 탈 때 갈 때도 확 뛰어가서 물고 트는 게 아니거든요. 애가 뛰어가니까 따라가다가 물은 거예요. 그 흥분은 안 했어요. 영상 속에서는 그래요. 영상 속에서는. 영상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트를 휘두를 때도 흥분 안 하고 그냥 슬피해요. 가버려요 그냥. 근데 진짜 걔가 흥분했고 사람한테 덤비는 게면요. 그 큰 카트로 휘둘죠 이렇게. 그때 나는 물려요. 그 내가 두 번, 세 번 휘둘렀죠? 이게 몇 번만 휘둘면요. 1분, 2분 안 해요. 호흡이 가펴서요. 이렇게 숨이 나와요. 그리고 손발에 힘이 다 빠집니다. 개를 때리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냥 헛스윙 하는 것도 들려요. 개가 있고요, 휘두르면요. 내가 지쳐버립니다. 금방 1분, 2분 안에. 호흡이 가쁘고 내가 토할 것 같고 내가 손발에 힘이 빠져요. 개는 마음대로 저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기는 크고 무겁지만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집을 던질 수는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무조건적으로 옆에 왔을 때 발로 차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가정에 키우는 개들이 50대 50이에요. 자, 감 질러서 놀라서 도망갈 수 있어. 발로 차서 놀라서 도망갈 수 있어. 근데 흥분이 안 한 상태에서 그것 때문에 흥분해서 공격을 하면 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근데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저 영상도 잘 안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용종 소장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죠? 너 팔을 넓게 하고 더 덩치가 큰 것처럼 하면 큰 것처럼 해서 이렇게 해서 위협을 주 그러니까 주면 개가 도망갈 수 있다. 개가 도망갈 수 있다. 개라는 동물은 자기보다 크면 위협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된다. 옛날 전래동화 듣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요. 이거 똑같아요. 곰을 만나면, 호랑이를 만나면 죽은 척하고 수반하시면 된다.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덩치 크면 가버린다. 그러면 이영종 사장님은 덩치가 크시잖아요. 네, 얼굴도. 그리고 개한테, 개를 오랜만에 포스가 있잖아요. 근데 진돗개 전람에 가서 이빨 보라다 아니, 그거는, 아니, 바로 앞전 전람에서 제가 봤는데, 어이씨. 그거는 자극이잖아요, 자극. 그죠? 개 이빨 안 봤으면, 이게는 훈련이 돼 있는 개고, 다른 개하고, 다른 사람들 많이 보고 사회화가 된 개예요. 대회 나올 정도로. 근데 이빨을 보다가, 물릴 뻔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는 개한테, 했다가, 그 개가 소장님한테, 하지 마세요! 내 이빨 건들지 마세요! 쨉! 이래도 깜짝 놀라셨잖아요. 근데, 했다가는 그 개가, 하면서 확 물면 목을 따면 어떡해요? 팔을 물면 어떡해요? 물고 땡겨버리면 자빠지겠죠. 이거 이렇게 있으면 다 오픈하는 거잖아. 그렇죠. 중요 부위 물리는 거 아닙니까? 중요 부위 물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다 오픈하는 건데 깜짝 놀랐어요. 영유부팬님 어서오세요. 아, 영유부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엑스맨님 처음 뵙습니다. 그, 이 경상도 사람이라서 이게 그 발음이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엑스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그 이용준 사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대한민국 전문가라는 양반이, 예? 우왕! 하면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숨 안 쉬고 곱 지나가 호랑이 때가 기다리고 뭐가 틀려요? 예? 그, 설채연 수의사 말은, 그, 원론적인 이야기는 맞아요, 원론적인 이야기는. 근데 정확하게 그 상황을 보고 말한 것 같진 않고, 또. 영상을 안 보고 말한 것 네, 그리고 또, 당연히 그게, 그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사실은. 설채연 수의사 한 말 매뉴얼은 맞아요. 근데 그것도 어느 개냐, 어떤 개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틀리지기 때문에 그 매뉴얼 때문에 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나의 그런 행동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애기가 가니까 천천히 따라왔어요. 그래서 뛰니까, 뛰다 같이 천천히 뛰다가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가 오니까 도망갔어요. 천천히 도망갔어요. 확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근데 만약에 내가 개 얼른 무서워가지고 누웠어, 이렇게 했어. 개가 어떻게 하겠어요? 더 공격하죠. 약해 보이니까. 둘 다 전문가인데요.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더 약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크게 강하게 보이랬잖아요. 상반되죠. 상충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상황이나 개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FM으로 말할 수 있는 매뉴얼은 맞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떡해요? 전부 때도 있고요. 나무도 있고요. 옆에 차가 많아요. 차가. 제일 중에 차가 많아. 우리 저저저저저저 올라가면 돼, 차에. 아무것도 없는 평지에서 들깨떼를 네. 만났을 때 네. 물림. 그렇죠. 뭐 저희는. 하는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까지 저희가 동전을 던지든지, 흙을 던지든지, 돌멩이라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말했죠. 저는 어릴 때 항상 주머니에 동전을 넣어댕겼다고. 개 때문에 넣어댕긴 게 아니고요. 제가 동전을 넣어댕긴 게 개 때문이 아니거든요. 왜냐? 사람이 10명, 20명 덤비면 동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고 또, 개 때문은, 왜 개 때문에 필요 없냐? 개가 앞에 있어요. 저는 그냥 축구선수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럼 뭐 그냥 빡빡 하면 개가 스텝이 꼬여서 넘어져요. 그래서 동전을 개한테 쓸 일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은, 법무의 삼촌이 뭐 30대 1로 싸운 적도 있고 30대 2도 100대 1로 싸운 적도 있지만, 숫자가 많아. 제일 좋은 건 뭡니까? 내 동네에서는 내가 도망을 못 가죠. 그리고 내 혼자라도 좀 있으면, 내 동네에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당구장과 호프집과 커피숍에 우르르 오잖아요. 그 낯선 동네에서 낯선 사람들이 오면 내보다 숫자가 많은 동지나 던지고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급하시면 저처럼 개를 이렇게 빡 이렇게 못하면 동전이라도 써야죠. 동전이라도. 네? 주머니에 동전을 넣고 다닌단 말이에요. 네. 근데 피플 같은 애들 있잖아요. 가만히 갈 것 같아 동전 넣고 던지면 어떡해요. 갑자기 가다가 눈 딱 돌았어. 쉿! 빡! 왕! 큰일 납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뭐예요? 상황을 알고 예? 그 상황에 맞게 개를 이해하고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맥락도 없이 그냥 이야기해서 안 되고 그리고 그 진짜 막 똑같잖아요 이거. 뭐 숨 안 쉬면 간다 이런 건 똑같아. 응 하면 간다. 그 말이 안 되고 설치형 수의사 말한 거는 FM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차가 있으면 올라가 버리면 되잖아요. 맞아요. 트럭 있으면 올라가 버리면 되잖아요. 나무 있으면 올라가면 되잖아요. 뭐 있으면 던지고 시간을 벌고 올라가고 피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 되는 상황에서. 근데 한국 지형은 요새 건물이나 차나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피할 수 있는 게.
외국처럼 빵 뚫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동네만 봐도 골목골목 차고 골목이고 피할 게 너무 많아요. 아파트 담장에 철망도 있고 올라갈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지형 지형물을 이용하면 좋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거나 자극하려 하지 말고. 그리고 자극이란 것도 우왕 이것도 자극일 수 있다는 거예요. 피플 까시면 안 돼요. 사람 보는 피플 거의 없잖아요. 잘 아시면서요. 피플 까는 게 아니고. 피플 까는 게 아니고요. 피플이 눈 돌아가지고 덤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가만히 있는 지나가는 피플을 동전 던져가지고 시비 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피플 자체가 만약에 공격성으로 눈이 돌아서 공격할 때는 다른 개보다 엄청나게 위험하잖아요. 예. 그 말을 하는 거죠. 저희는 모든 개와 모든 견종과 그래서 아까 견종을 이해해야 된다는 네. 거예요. 견종을 이해하고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잘 이해하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케이요. 채팅 한번 읽어볼게요. 예. 푸하하 진짜요. 와 진짜 사람들 대단하네. 본인의 능력이 부족하면 그걸 인정하고 배우려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알락사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럼요. 저, 예. 오늘 때가 물려서 알락사하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유난히 개문의 사건이 뉴스가 많이 뜨네요. 아 풍산계에서 영절이 짧은 영상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요 조금 이따 댓글이 있어서 제가 말 안 하고 댓글 한번 읽을게요. 조금 이따가요. 목줄 뒤집어 할 정도로 땡기라고 목줄 땡겨봐라. 아이들 흥분 올라와서 목이 일시적으로 펌핑돼서 목줄 터질 수도 있고 갔다 가면 혓바닥 청색증 와서 호흡 차서 진짜 위험할 거 모르나. 그리고 그 위험한 상황에서 지가 살라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사람 그 여자분이 줄 잡을 힘이 없어서 그런 상황이 생겼댔잖아요. 근데 그런 여자분 보고 기절시켜라 땡겨서 그게 오히려 개를 더 흥분시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상상이 되거든요. 애 목 땡기면 네.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렇게 보고 뒤에서 잡던 앞에서 이렇게 잡아갖고 이렇게 쪼으라고 하잖아요. 돌아 뺑 돌아버려요. 이렇게 쪼았어. 난 걔가 어떻게 할지 알아. 아, 어. 하다가 마주, 여유 생겨서 마주보고 이렇게 쪼았어. 바로 알았어. 어, 나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그 짓을 하라고 하니까 천둥이 반장하는 거야. 강여우 천둥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가 손을 잡고 있는데 걔가 이렇게 흔들었어요. 들깨도 아니야. 가정집에서 잘 맞아. 크고 있는 개야. 근데 그걸 갖다가 목을 잡았어. 잡으니까 점점 빠지고 흔들리니까 이제 손이 조금 더 있으면 물려. 그걸 느끼니까 손이 빠지니까 다시 채워 잡을 여유가 안 되니까 주인 보고 임박이 됐어요 그래. 근데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벌써 생겨버렸는데 처음에 잡았지만 강의용도 빠졌고 이렇게 생겼어 이제 이만큼. 그때 임박이 되니까 주인이 이 상태에서 어떻게 입을 막이를 하냐. 괜찮대래. 앙 하고 있는데. 아 그때 하니까 주인 손이 물렸어. 피가 절절 났죠. 그럼 나중에 어떻겠어. 올모 두 개 양쪽에서 걸었지. 그건 뭐예요. 강영이가 상황 판단을 못하고 지가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지가 못해서 하면 안 되는 짓을 주인한테 시켜서 주인이 물린 거예요. 지도수가 잘못해서 물린 거라고요. 그냥 놔버리면 돼요 사실. 안 물어요. 맞아. 근데 지는 도망갔을 거야. 근데 지는 그 상태에서 손이 물릴 정도로 움직이니까 물릴 것 같고 놔버리면 공격당할 것 같으니까 그런 주문을 한 게 그냥 걔를 모르는 거예요. 상황을 모르고 그런 상황과 걔를 이해를 못한 거죠. 그 올무 양쪽으로 이렇게 걸려가지고 네, 그 올무도 그렇게 하면 더 막 흥분되고 맞아 나 그거 어떻게 하는지 또 알아 그렇게 하면 아, 그리고 뭔 시나라 까문 소리지 주인과 개가 서열이 있으면 개와 개끼리 서열이 있어야 하는 건데 주인과 한 마리 개끼리 서열만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서열 같은 거 필요 없다 서열이 있으면 안 된다 사람은 개 사이에 무슨 서열이 있어야 되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서열이 있어야 돼 맞아 몸이 사람이 자꾸 서열이 있다 하니까. 소파에도 올라오면 안 되고 뭐. 근데 서열이 있는데, 주인하고 개만 서열이 있어야지, 개끼리 서열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 무슨 말이냐면요. 가정집에서 한두 마리 키울 때 있잖아요. 주인이 서열이 높으면 걔들이 안 싸울 수 있어요. 맨날 같이 있고. 그런 얇은 지식. 얇은 지식. 아니, 너무 두꺼운데? 얄팍한. 아니, 그, 아, 얇은 지식. 이 정도 얇은 지식. 요 정도 얇은 지식으로 할 수 있는 말이고. 실제로 개는 서열이 있어요. 개끼리도. 그리고 개끼리 서열이라는 게 사는 환경에 따라서도 틀리고 마리 수에 따라서도 틀리고 견종에서 따라서도 틀려요. 그 서열이라는 게 서열을 표현하는 방식이 견종마다 환경마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 서열은 개들의 서열은 A, B, C, D로 꼭 간다는 게 아니에요.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잖아요.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내가 서열이 1번이야. 얘가 2번이야. 얘가 3번이야. 세 마리면 되면 어떻게 돼요? 둘이면 내가 1번이고 얘 2번이에요. 주인이 이럴 때 다르죠. 말 잘 안 들으면 혼나니까 같이 착한 척 하죠. 근데 다른 개가 있어요. 어떻게 돼요? 저 꼴찌바리 새끼가요. 얘 말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지도 살아야 되니까 내 옆에서 알랑방귀를 껴요. 내가 공격할 때 같이 공격하면서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내 경쟁 상대 얘 오면 확 죽이버리려는데 쟤는 봐줘요. 왜? 귀엽거든요. 내 심부름도 잘하고 내 꼬봉이야.
그래서 내가 와 갈 때 얘도 같이 겁을 줘. 내 옆에서 기생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A, B, C, D 구조로 꼭 가는 게 아니다, 개에서 얘는. 상황이라는 게 있다. 걔도 세 마리만 되면 사회화가 생긴다. 자기들끼리 사회가 있다는 거예요. 무리생활을 하는 동물인데. 네. 당연히 서열이란 게 있고.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자꾸 데리고 나와서, 그런, 뭐, 개끼리를 서열이 필요 없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견종도 애완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서열 자체가 있어도, 이렇게 꼭 눌리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닌 서열도 있거든요? 서열이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 형제가도 그렇잖아요. 이, 오빠하고 동생이야. 그럼 야단 치는 사람도 있고, 맛있는 거 주면서, 공부 열심히 해라, 응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쁘게. 있잖아요. 또, 형도 어떻게 개키야 보면. 말 잘 듣고 항복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사실을 다 틀어본 놈 있고 딱 위에서 엉 하고 겁만 줘서 항복만 받아내는 개도 있어요. 개들도 성격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불임사고 이후엔 꼭 알락사를 해야 됩니까? 삼촌 뭐 뉴스 보셨군요 현장님.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불임사고 났다고 해서 그 개들을 다 알락사야 되는 게 아닌 개가 예를 들어 80% 정도는 알락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나머지 20%도 모두 안락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런 경우에 왜 안락사를 하게 되냐면 견주가 빠른 포기를 함으로써 피해자 측을 위안하고 달래줄 수 있는 거예요. 피해자들이 대부분 가장 원하는 그거예요. 저게 안락사해라. 그걸 보상해도 저게 죽여. 저게 죽여라. 그걸 보상해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게를 안 죽이면 합의 자체를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빠르게 그냥 그걸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그게 다른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그런 게 정해지면 동물보호법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 의해서 그 개가 안락사 시켜야 될지 안 시켜도 될지 그 과정을 거쳐 심사하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까지 재활하는 프로그램도 없고 심사하는 것도 없어요. 과정이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빠른 포기를 해야 법원에서도 노력했구나.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좀 위안이 되게 해줬구나. 주인의 트라우마를 좀 더 벗어날 수 있게 해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그래서 빠른 포기를 한 것 같고요. 그 잘못된 거죠, 그죠? 사실은 그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어야 되죠. 예.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은 자기가 산책을 시키다 그런 것도 아니고, 목줄이 터진 것도 아니고, 그때 골든 리트리버처럼 목줄을 놓친 것도 아니에요. 저 그냥 집에서 목줄이 달아서 나간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이제 그 책무나 책임이 실수가 과하지 않거든요? 좀 미미해요, 저런 경우에는. 관리 소홀밖에 안 되니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목줄 관리 소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빠른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이 좀 잠재워 놓고 합의 보기가 쉽고 법적으로 처벌을 적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 이용종 소장님 대박입니다. 우왕 이러면 걔가 간다고 하니까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그럼 효과. 큰일 납니다. 그거 해서 더 자극이 돼가지고. 예, 우리 천방지축 진돗개 가족님 뭐라고 했습니까? 성훈아요? 뛰면 안 된대, 저 걔한테. 뛰면 안 된다는 말은 그것도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걔한테, 아니면 흥분한 걔한테, 으앙! 하면 도발로 볼 수 있거든요. 자극, 도발. 그 도발과 자극은 좋지 않습니다. 제가 훈련에서도 교감적 서열이라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데, 리드의 케어라고 그러죠, 그죠? 네. 근데 흥분한 걔한테도 도발하면 안 되지만, 도발, 나의 도발로 해서 제가 흥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와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구성 옆부님 어서오시고 유기견 보호 활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안 되죠? 후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이 10만원 후원 들어왔어요. 방금요? 아니, 아니요. 오, 지금 들어왔어요. 또 2만원. 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방구성 옆부님께서 2만원 방금 또 입금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근성원님 10만원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 수익이 없거든요, 전혀. 한 달에 카드는 뭐 7,800 이상 쓰는데, 많이 쓸 때도 쓰고요. 근데 수익이 없어요. 그리고 조회수 누가 뭐 300만 넘었다 이거 일주일 동안 이번에. 그러면 뭐 한 500만 600만 들어오는데 하시는데 500원도 안 들어왔어요. 500원도. 500원도 안 들어왔습니다. 300만 조회 넘었는데 400만 다 되는데 500원도 안 들어왔대. 예. 안 들어왔습니다. 쇼트 자체가 영상 수익이 굉장히 약해요, 원래. 그거 말로 올려라. 그거 말로 올려라 그냥. 동영상을 올리지. 그 욕도 존나 달더만. 캠페인. 그렇게 달아야 이제 서열 정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언급해 드릴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또 걔 우리 걔는 안 물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드릴 수 있고 해서 뭐 그걸로 저희는 만족하고요. 그리고 회원수가 그래도 1000명 넘게 늘었거든요. 한 1200명 정도. 그걸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예. 아, 미호 입양 관련 비용은 제가 후원비로 꼭 받겠습니다. 안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번 달에 거의 수익이 한 50만 원 올랐어요. 앞달에. 그 수익이, 영상 수익은 거의 없고요. 다 후원해. 다 후원비에요, 후원. 이렇게 실시간 슈퍼챗이나 입금해주신 돈이,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튜브로 있잖아요. 가입이랑 시청 수익이랑 슈퍼챗 다 합쳐서 50만 원 들어왔고요. 그리고 제 계좌로 또 따로 들어왔어요. 그것도 꽤 들어왔어요. 제 생각에는 다 합치면 100만 원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야기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둘이 광고 형님, 둘이 TV 형님. 둘이 형님! 그때 20만 원, 20만 원. 이제 다른 텔데 20만 원, 20만 원. 그리고 20만 원짜리 또 이렇게 앰프 보내주셨거든요. 맞아요. 60만 원 보내주셨어요. 한두 달 사이에. 근데 저희가 그거를 저번에 언급을 못 해드렸거든요. 감사합니다. 비록 안영미라고 놀리지만. 네, 감사합니다. 어, 현정님께서 계좌로 보내셨다고. 어우, 감사합니다. 어, 현정님. 그렇게 또 보내주셨고, 그때 우리 또, 그 어디 가면, 그 막 집회하고 할 때 쓰라고, 또 앰프도 형님께서 또 보내주셨고. 현정님께서 방금 쏘셨습니다. 오, 예. 확인하십시오. 또 현정님께서 또 예. 5만 원 또 감사합니다. 예.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내일 저희 출장 가서 완전 더울 텐데. 커피 시원한 거. 아, 커피로 밥으로 네. 5만 원 다 쓰려고요?